안녕하세요. 도리팁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1차로 김장하고 두 번째 김장을 하는 날이거든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. 원래 추울 때 그 김장을 하는 건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날짜는 잘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하면서 이 김장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지나서 그 사이사이에 하는데 지금 저녁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. 그래서 빨리 해갖고 저녁 백숙 예약을 얼른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양념하고 이런 거 오래 놔두면 금방 이게 김치가 익을 것 같아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어요. 자, 김치 냉장고에 지금 몇 통은 집어넣었고요. 이렇게 지금 계산 절임 배추로 양념을 하고 있어요. 그 저번에 제 거 유튜브 보신 분이 김장 양념 속이 너무 걸쭉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좀 채소를 더 많이 쓸어 놓고 쪽파도 그렇고 더 쓸어 넣었거든요. 그 오늘은 조금 그거 뭐야 덜 걸쭉할 거예요. 그래서 양념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김장하면 역시 그 수육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기 아까 수육도 삶아서 저기 오겹살 수육거리 그 속에 있잖아. 저 그거 찍어봐. 그거 안 해. 장사 끝나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먹으려고 저기 몰래 삶아놨어요. 그래서 저거 이모들이 보면 쓸어 먹을까봐 저 안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건데 그 저번에도 일요일날 김장하고 나서 우리 지인들하고 제 거 김장김치로 보쌈을 해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. 그래서 그때 조금 남겨서 이제 아이들이 금방 한 김치라 잘 안 먹을 줄 알고 혹시나 해서 가져갔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여서 아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예 우리 세 식구니까 딱 먹을 만큼 저 한 덩어리는 충분할 거예요. 저는 막걸리 한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김장을 해서 이따가 이 김장이 끝나면 저 수육하고 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을 거고요. 이번에는 이 고춧가루도 여동생 아는 분 농사진 거 100% 국산 고춧가루로 하는 거고요. 저희 가게에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저 업소에서 중국산을 안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저희 마트에서 사오는 그 고춧가루가 국산 70% 중국산 30% 섞여 있는 거 메이커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애라고 그거를 써요. 근데 어쨌든 그 중국산이 30%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 메뉴판에는 고춧가루 중국산 섞음이라고 표시를 했어요. 왜냐면 그렇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.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없으면 다 국산만 쓸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해놨냐 했는데 뭐 속일 수는 없잖아요. 30%가 됐던 몇 프로가 됐던 그 기성품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고춧가루인데 그래도 그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써요. 근데 요 김장김치만큼은 올해는 100% 국산 고춧가루로 담는다는 거. 아빠 나 저거 김치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. 근데 못했잖아. 이거 가만 있어봐. 그러면 이거 옷 많이 버리는데 이거? 괜찮아. 이거 어차피 안 입는 옷이야. 그리고 바지도 좀 커가지고 그래. 이거 김치 속 넣는 거 해보고 싶다고? 이렇게 나 할 줄 알아. 그 일천에서 해서 해봤어. 그래? 좀 멋있게 알려줘야 되는데. 아니 다 안다니까.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양념 이렇게 바르는 거. 알았어. 그럼 지금은 아빠가 우선 지금 예약 손님 때문에 좀 6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가 해봐. 장갑 끼고 살았지? 응. 어차피 아빠 이거 하나 하고 예약 준비해야 돼. 그럼 예약 준비하는 동안에? 그동안에 한번 해봐. 응. 그럼 나 도와주는 거잖아. 그렇지. 이런 건 편집해라 해야지. 재채기하라고. 좀 그렇게 볼 수 있잖아. 응.
음식하는데 누가 침 들어가는데 제 책이 아니라고. 전화 여기 속에는 양념을 많이 하고 겉에는 조금 하는 거야. 얇은 데는 여기 여기 안에는 두껍잖아. 여기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. 겉에 앞에는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쑥 하고서 내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. 제가 이렇게 양념 바르고 있는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해봤다고 또 하고 싶은가 봐요. 이렇게 양념 바르는 거.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차피 저녁 지금 예약을 이제 차려야 되니까 요까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딸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. 자, 김장 끝나고 집에 이제 좀 늦게 퇴근해갖고 가게에서 삶은 수육 이거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수육도 아주 잘 삶아졌어요. 이걸 데우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냥 먹어도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식었지만 이게 차갑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하고 자, 이 수육은 다 잘랐고요. 잠깐만, 가위. 아까 지훈이가 한 거야. 잠깐만. 먹음직스럽네. 자, 이 김치는 특별히 우리 딸이 이 양념을 바른 거거든요. 오, 먹음직스러워 보인다. 원래는 길게 쭉쭉 찢어서 먹어야 맛있는 건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해서 먹어보자고. 고 양념 잘 발랐네. 어, 지원이 잘했어. 자, 우선 양념 오늘 김장김치 양념 묻은 거를 좀 넣고 수육을 오 굵다 이거. 싸서 어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아우 시원하다. 너무 커서 말을 못하냐. 김장김치가 간도 잘 배있고 아주 달달하니 수육하고 잘 어울리네. 하여튼 오늘 이래면서 두 번째 김장을 했는데요.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절임배추 샀다가 하면 이제 저희 김장은 끝날 것 같아요. 자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